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시청자 여러분도 사연을 듣고 이건 좀 잠깐 꺼놔야 되겠다 싶으면은 1번,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안 꺼도 된다 하면은 2번을 눌러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주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겐 4년 된 남친이 있어요. 183cm의 환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게다가 저만 아는 착한 남자입니다. 근데 이런 남친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치가 개미 똥구멍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대충 이런 거요. 아, 겨울이라 너무 건조하다. 근데 하필 수분크림이 다 떨어졌네. 이 말을 생일 일주일 전부터 해야 되는데 생일 선물 보여줄까? 꼭 물어봐요. 이럴 때 제가 나 수분크림 사줘 하기 뭐해서 아 괜찮아 하면 정말 제 취향도 아닌 생뚱맞은 선물을 하곤 해요. 아주 단적인 예죠. 데이트하다 다 쓸게 있잖아요. 그럴 때 맞기네 힘들다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제 남친은 한숨을 푹 쉬며 알겠어 조심히 들어가 이러면서 그러고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요. 대박.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네가 힘들다면 쉬라고 그런 건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남친 차에서 싸운 적이 있는데 화가 나서 차 세워 차 세우라고 이랬더니 정말 계란복판에 차를 딱 세워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많아 이런 사람. 왜 제가 기분이 상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걸 잘 잊지를 못하나 봐요. 언제는 저녁 먹기로 한 날 오후 내내까지 연락이 없길래 언짢아져서 오늘 저녁 때 그냥 보지 말자 이렇게 문자를 했더니 바쁘구나 그래 그럼 다음에 먹자 이렇게 온 거예요. 안녕. 이상하게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지나친 배려. 꼭 참고 안 바쁜데 그냥 그러네 이렇게 보냈더니 이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밥 먹고 이래 이렇게 옵니다. 아, 이런 눈치 없는 남친에게 진심 살인 충동을 느낄까는 남친과 외박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은 집에 가기 싫어 이러면 좀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남친은 맞아 나도 그럴 때 있는데 이러면 됩니다. 결국 제가 야 오늘밤에 같이 있자고 라고 말해야 얘기가 끝나죠. 그리고 외박하는 날 전 집에 알아서 정식껏 둘러대거든요.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든지 어른들이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남친은 굳이 그대로 여친과 외박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정말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한 번은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매운탕을 끓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속이 다 얼어서 잘 못 먹고 있었더니 남친이 귓속말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입속이 얼어서 짠 거 못 먹는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더니 아 이러면서 갑자기 어머님께 엄마 너무 짜잖아 좀 싱겁게 하지 이러면서 물을 갖고 와서 절 주는 겁니다. 뭐 다른 반찬 필요해? 막 이러고 어머니 표정에 눈치가 너무 보여서 밥 먹고 남친에게 슬쩍 어머니 기분 상하시잖아 조심 좀 해 이랬더니 엄마 기분 안 좋아? 이거 눈치구잖아 이러는 거예요. 얘가 눈치구잖아. 남친 얘기 찢어버리고 싶었죠. 아 이런 남자가 나중에 고부간의 갈등 고조시키는 그런 남편이 된 건가 싶고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가르치면서 이런 눈치 없는 남자와 계속 만나야 할까요? 야. 아, 이게 근데 그렇게 큰 문제야? 되게 난 아까 제일 귀여웠던 게 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근데 나도 그럴 때 그럴 때 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에휴 그런 생각을 왜 내가 왜 모르니? 속으로 내가 뿌듯했을 거야. 나 이해심 오늘 되게 돋는다. 나도 그래. 아 진짜. 아 난 이 여자분이서 웃긴 게 이 예쁜 목소리로 계속 차 세워 차 세워라고 했더니 한복판에 세우는 게 이게 너무 웃기. 이럴 리가 없잖아. 차 세워. 세우란 말이야. 그럼 다 멘트도 입을 찢어먹고 싶었죠. 살인 충동을. 이 정도로 광고를 할 일이 아닌데 광고를 하고 있어. 이 정도를 가지고 만날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로 큰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럼요. 꿰부리지 못하는 남자 매력 있잖아. 근데 좀 꽤 안 부리는 남자예요. 김지민 씨 껐어요? 헤어져야 맞죠. 이게 인생이 피곤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 사진 남자가 느낀데. 이게 되게 웃긴데 원효대교 물론 이런 다리에서
남자친구가 차를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제가 좀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차 세워 이게 아니라 저는 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남자친구가. 세우가 아니라 내려! 당연히 차를 안 세우겠지. 알았어, 내릴게. 내리면 되잖아. 이랬더니 차를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어, 다리 중간에. 네. 너무 놀래갖고 제 딴에는 자존심 부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택시 타는 데까지만 태워줘야. 저는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이런 남자 만나면 진짜 안 돼. 네, 이런 남자들한테 왜 결혼을 할 때 자기가 결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나는 소박하게 하고 싶어. 정말 소박하게 할 거야, 정말. 너. 이런 거 때문에 그래. 진짜. 근데 그게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의 조건이 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심한 일이에요? 아니, 소박하게 하자고 해서 소박하게 하는 게 나쁜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센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기 싫어하는 여자인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사실 그쵸?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셨지만 남자분을 좀 변호하고 싶은 게 일단 수분크림이 떨어졌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 수분크림 생일 선물로 사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왜 어려운지 그치. 그리고 바뀌면 힘들다,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래 집에 갈래? 라고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또 사랑하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집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잡아줘 라고 얘기하는 이런 A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B를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 여자들이 이중언어 혹은 비밀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남자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둘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그것 빼고 나머지가 다 좋다. 다 매력적이고 괜찮고 그렇다면은 여자분이 그럼 익숙지 않더라도 남자분한테 좀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사실. 맞아. 나 딴 거 필요 없어, 수분크림. 비싼 것도 사지 마. 딱 써줄게. 요거 사와, 요 기상표에 요만한 거. 요거 딱 주면 줘. 그거 남자들이 사와. 좋아해요. 완전 좋아하지,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뭘 살지. 아,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진짜? 되게 현명한 거지, 그러면. 진짜.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대화 유형들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가 있대요. 너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내가 말꼬리 잡는 거. 그다음에 진짜 싫어.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아무거나. 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아무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같이 백화점 다니다 보면 이거 예쁘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달라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되게 짜증이 난대요. 아, 근데 그냥 이거 되게 예쁘다 하는데 그래, 이렇게 그거는, 가면서 그거는 사달라는 거야. 그치, 맞아. 저 잠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야. 맞아. 두 가지가 그리고 한숨 쉬고 이제 가자. 가자, 그럼. 그러니까 계속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같아. 맞아. 막 눈으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너 핸드폰 해놔봐.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하는 스타일이거나 요만큼 앞머리 잘라놓고 나 뭐 어디 달라진 거 없어? 거 없어? 아, 이런 거나 달라진 거 없어? 어제보다 늙었나? 어제보다 늙은 건 맞지. 근데 진짜 장발이었는데 단발로 잘랐는데 뭐 하는 거야? 와! 검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올라. 와, 이거 진짜 하여튼만 진짜. 어디지? 정말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 내용상 너무 티가 나게 얘기했잖아. 나는 수분크림이 떨어졌네. 아! 얘가 수분크림 필요한 것 같구나 하고 사주는 사람들은 센스 있는 거고 수분크림이 떨어졌어 라고 했는데도 다른 걸 사주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명품 가방 샀으면 센스 없는 거예요?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말이 되냐고! 브라.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거 막 센스 있게 막 알아먹을 필요 없이 생일 때는 그냥 무조건 명품 가방 사주는 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네 그냥 무조건.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렇지 않죠. 모든 여자가 명품백을 바라는 건 아니죠. 네. 잘한다. 박정은 씨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20만 원짜리 짐 1년째 들고 있어요. 잘한다. 한 달에 20만 원짜리. 할부. 아니. 할부. 아 82경짜리. 잘한다. 진짜 아 근데 이런 되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 괜찮아 안 와도 돼 괜찮아 뭐 검사 다 했는데 이상이 없대. 남자친구가 진짜 안 왔죠. 어머.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죽었어요. 뇌출혈. 야씨 에이 어디로 가. 근데 아니야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요. 지금 수분크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수분크림 잠깐 얘인데 수분크림 마셔줬더니 막 그다음 얼굴이 펑 터져서 죽어? 아니잖아요. 너무 건조해져서 바로가 됐어? 하지마. 아픈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도 혼자 이제 병원도 못 갈 정도로 아파서
전화를 했어요. 나 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너무 아픈 와달라고 얘기하기 미안한 거예요.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약사 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거지 남자가. 그런 대답을 원해서 전화를 했겠죠. 계속 아픈 거 같은데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이러고 끊었어요. 알겠어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끊고 몇 분 뒤 문자가 온 거예요. 24시간 하는 약국 알아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 문자 사다 준 게 아니고? 네. 아 근데 누굴 얘기하든 새벽에... 한 사람밖에 안 쓴다. 아니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아직도 이걸 끈 거에 대해서는? 네 변함 없어요. 저는 없어요? 누가 저한테 이상형을 물어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저는 센스 있는 남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제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 남자가 원하는 거를 제가 먼저 막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남자도 똑같이 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센스 정말 있고 3분 카레하고 센스는 이렇게 없고 눈치 없는데 한 30분 수제 카레야. 누가 더 나아요? 3분 카레 몰라. 뭔 얘기예요? 몰리지 어떻게 하는 거야? 3분 카레면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에서의 만족을 되게 많이 잘 주는 사람이다. 몇 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던진 적이 있어요. 내가 물에 빠졌으면 너네 엄마랑 빠졌으면 누구를 구할 거야? 우리 엄마 수영 되게 잘하셔. 저는 여자 조우련이야. 20년 하죠, 20년. 엄마가 더 잘한다고요? 엄마랑 나랑 빠졌는데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거야. 정말 센스 있게 오늘부터 수영 배우자 라고 얘기하더라고. 귀엽다. 내가 산에서 누구랑 실종이 됐는데 꼭 헬기 한 명밖에 못 태워. 오늘부터 등산 다니자. 되게 센스 있더라고. 처음엔 센스 있는데 계속 그렇게 대답하면 짜증나겠지. 나중에 대답이 아니니까. 나를 만능 운동선수로 키우려고 하나. 아 만약에 뭐 독극물 있는데 다 같이 먹어야 되면 어떡해. 오늘부터 독에 대해서 공부하자. 계속 뭐야 그냥. 예전에 저희 아이템 왔었잖아요 그런 거. 만약에 게임 좋아하는 여자. 오빠 만약에 내가 아프고 나중에 뭐 이렇게 치매 걸려서 벽에 이렇게 똥칠하고 그래도 나 좋아할 거야? 그 여자들 되게 잘하는 남자친구한테 자주 그렇죠.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근데 정말 이게 아직 끝까지 가면요 많이라고 대답해 주게 돼요. 아 진짜? 그게 똥칠하는 건 난 싫어. 아니 내가 갑자기 지금 난 너 너무 사랑해. 아니 참으로 죽게 되면 오빠도 따라 죽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그런 나쁜 얘기는 하지 말자. 죽긴 왜 죽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만약에 게임 얘기 나왔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센스 있다고 생각하겠다라는 답안을 다 알아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줄 거야. 대체 왜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거를 왜 나눠야 돼? 난 너의 애티튜드가 좋아. 좋아. 자, 그런 게 확실해. 지민 씨, 지민 씨한테 물어봐줘요. 하나, 고집세. 대표적인 거,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나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따가 친구랑 약속 있다 그랬지? 나? 근데 우리 집 비었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뭐 어디서든 맨날 하는 걸 꼭 너네 집이 비었다고 거기 가서 해야 돼? 매력 있네. 외박할 때 부모님한테 말하는 편. 요거 투표 한번 가볼까요? 괜찮다. 자, 나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다. 그냥? 뭐 외박할 때마다 항상 오늘 뭐 여자친구랑 뭐 어디 자요. 이건 아니더라도 어디 강가에 있는 진짜 좋은 모텔로 가요. 막 이건 아니고 그냥 아니, 놀러 간다. 여자친구랑 여행 가요. 엄마 창문이 열려요. 뭐 천장이 열려요. 거울 있잖아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올까? 못 할 것 같은데? 여자는 100%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굳이 얘기 안 하... 여자는 부모님, 남자 부모님한테 조신해 보이고 싶지. 아니 지금 여자는 네. 100%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저 뒤에서 나 눌렀는데. 진짜 좀 더 빨리 얘기하세요. 딱 한 번이 얼굴이 빨갛으네요. 자 결과 볼까요? 어머. 거봐 여자 네 진짜 없다. 눌렀어. 네 명이 혀를 치고 계시네. 남자도 얼마 없어. 여자친구랑 외박 너무 좋다. 갑자기? 아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몰래 그럴 때 있잖아요. 학생 때까지만 가능한 아슬아슬함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돈도 없고 막 진짜 모아야 되고 그 특별한 날을 위해서. 자 김지민 씨. 네. 김지민 씨도 잘 맞아요. 마녀사나이랑 제가 볼 때는. 편하네. 너무 수위가 높아서 제가 잘 적응을 잘 못하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저번에도 그랬고 제가 오기 전부터. 아, 수다 떨러 가야지 이런 기분으로 오는 것 같고 참 다시 봤어요. 나? 네, 자, 마녀사냥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55분에 별다른 일 없으면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저기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러기로 했어요. 최고. 이게 뭐예요? 원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왜요? 특이해요. 그냥 재밌어서. 근데 살짝 아, 모자라 보이시는. 우리 모자란 사람. 되게 띄면 되게 웃기겠다. 그리고 네. 이걸 이태원에서 다 하는데. 최고. 누구요? 어 그래요? 그래요? 유태원은 진짜 없는 게 없구나. 와. 조금이라도 귀엽고 깜찍하게 보이려고.